네, 오늘은 해석의 차이가 수준의 차이, 해석의 차이에서 수준의 차이가 나온다. 해석의 차이에서 수준의 차이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행을 하면서 3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서 그 밀레도라는 해변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또 사랑은 주고받는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뭐 우리 그런 유행가도 있죠. 아무나 하나. 사랑을 아무나 하나. 진짜 아무나 못해요. 사랑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나 될 줄 알아야 돼요. I am who I am. 나됨이 있어야 돼요. 가짜는 조류가 안 되거든요. 진짜 내 자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 못하는 이유는 뭐냐?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 써보세요. 사랑이 되나? 절대로 안 돼요. 쉬우는 데지만 I am who I am. 내가 나됨이 있어야 비로소 사랑할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자기 자신이 되놓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약함을 드러낸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 이렇게 벌거벗었다. 뭐 이게 뭐야? 약함과 부끄러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 센 걸로 다 돌아다니잖아요. 약함을 드러내는 게 가장 아닙니까? 거기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우리 지금 이 성결 와가지고 아침에 여러분들 지금 서로 약함을 다 드러냈죠? 다 얼마나 약해요. 보기도 약한데, 그죠? 이 약함을 드러내는 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하면 아, 우리가 가족이구나. 우리가 패밀리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죠? 용기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오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은 증거하고 싶은데 약함을 드러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나 모레 가보세요. 사랑이 깊어진다고.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 자신이 말씀 듣고 이렇게 성경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든. I am who I am. 이게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뭐 용기가 아니죠. 할 수 없이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깊어진다고. 그리고 배우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깊이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 20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는 언제나 전체성이 있어요. totality.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전면적인 것, 모든 것, 영적인, 육적인 것 다 보여줄 수 있는 이 전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은 일부분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주는 것. totality. 또 하나는 intensity라는 게 있거든요. 강렬함. 다 전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또 그걸 강렬하게 돌진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사랑인데 미적미적 한다느니 뭐 불 꺼지는 뭐 양초 같다는 이게 아니거든요. 강렬함이 있어야 돼요. intensity.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20장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0장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초점이 돼 22절과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첫 번째 대지를 잡을게요. 믿음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가면은 거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야 예루살렘 가면은 너 결박돼 환란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가죠? 안 가요. 야 봐라 어저께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주의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 그랬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지? 주님이 다 알려주셨어. 그래서 안 갔어. 이걸 간증이라고 하고 다닌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갔어. 뭐 난관이 있으니까 안 갔어. 피했어. 그리고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은 결코 난관에 빠지지 않아. 함정에 빠지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도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도 해석이에요. 정보를 가지고 피했다. 이것도 해석이라고. 이번 고성성경 갔더니 죽어라 고생한다. 이 정보를 알고 안 온 사람들. 이것도 해석이에요. 해석은 행동을 낳는 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해석을 좀 푼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라고 주의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그 길은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고 결박이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증거는 중단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 길을 위해서 가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한데 나는 네가 갈 것으로 확신한다. 너 이렇게 환난과 결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래? 갈 거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론 가지요. 내게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자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 목숨이 뭐 중요해요?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 한글 번역 자체가 이렇게 뭐, 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오해하기 딱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봐요. 믿음은 뭐예요? 해석이라고, 해석.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면 어떤 사람은 정보를 피하는 쪽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주면은 그 정보를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똑같은 내용도요. 내가 어떤 내 일신상의 정보를 다 줘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여러분의 뭐 전화번호라든지 개인정보가 흘러다니면 싫어하죠? 왜 싫어해요? 그거 나쁜 놈들이 활용하면 무슨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쁘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의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요? 그러면 아, 안 돼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왜 알려달라 그래요? 왜 그 은행 통장번호 알려달라 그래요? 돈 붙여주려고. 아버지가 돈 붙여주지, 뭐 돈 뜯어가려고. 내가 우리 아들을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뜯어가야 돼. 이런 아버지 있어요? 뭐 전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너 집 어디냐? 주소 알아둬가지고 혹시 뭐 먹을 거라도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정보를 유익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에게 정보가 들어가면은 그것이 악한 쪽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보를 주실 때 보면은 많은 정보를 줘가지고 충성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 정보를 더 줘요. 더 많이 알려주셔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말씀도 잘 안 해주시고 이렇게 긴가민가 이러고 있냐. 맨날 불순종하니까. 쟤한테 정보를 줘봐야, 줘봐야 뭐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럼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안 생겨요. 진짜 안 생겨요. 예, 안 생긴다고. 그런데 충성하면 들려요. 생겨요. 계속해서 생긴다고. 똑같은 맥락을, 이걸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해석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 성경이 달리 보이는데,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미디안이 13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총 군대 동원했더니 3만 2천 명이었어요. 사실 이거를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그 제3적인 시각 또는 그 전능자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다 알고 있지만 당시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보를 숨기지 않았어요. 다 알려줬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이고 니네들 모인 건 3만 2천밖에 되지 않아. 정보예요. 알려졌더니 우리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줬더니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두려워 떠는 사람 집에 가 그랬다고요. 그 성경이 얘기해요. 그때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집에 갔어요. 만 명 남았어요.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뭐 특별히 뭐 이게 작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막 추리고 추려가지고 300명 갖고도 충분히 한다. 예, 그것도 메시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 빈약한 메시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3만 2천 명이 다 충성하기를 원하는 분이지. 뭐 하나님께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선발해가지고 몇 사람을 뽑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아니죠. 보편적인 구원을 원하셔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충성하기를 원하신다고. 3만 2천 명 다 충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추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충성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나 모르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알고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런 모든 정보를 줄 테니까 다 따라와. 그랬더니 3만 2천 명은 그 정보를 갖고 두려워서 집에 갔더라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무슨 정보를 많이 주잖아요. 주면 그거 그 충성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는 이론으로 삼아요. 아이고 모르면 갈 건데 알고 어떻게 가 뭐 이러면서.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나이 들면 결혼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철없을 때 결혼하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철없을 때는 그냥 사랑에 그냥 불꽃 같은 사랑만 있어가지고 좋은 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덜컥 결혼을 해버리려 한 25 이전에 할 때는. 근데 그것도 아세요? 25 이전에 결혼을 급하게 한 사람 중에 이혼율이 높은 거? 깨우치면 또 속았다 이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따지고 기도하고 결혼은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각설하고 그 다음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이제 한 35쯤 되면 거의 여우와 늑대가 돼갑니다. 척 보면 10년 이후가 보여요. 특별히 35쯤 되는 처녀들은요, 이렇게 남자를 척 보면 10년 이후가 보여. 그럼 보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 착보의 10년 이후에 이 비참한 남자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결혼해서 이 남자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좀 위로해줘야지. 그럼 결혼 쉽게 돼요. 근데 그 착보면 보이는 그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놈도 안 돼, 이놈도 안 돼, 이놈도 안 돼. 다 안 되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괜히 교회 와가지고 맨날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걸. 없는 사람 찾으려고 그러고. 잘 보세요. 정보가 힘이 되지 못해요. 그걸 아니까 도와줘야죠. 아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가 나오는 거지. 사기. 사기 결혼이 나오는 거지. 알면 결혼이 안 되니까 속이는 거지. 막 학력도 속이고, 재산도 속이고. 다 속이는 거야. 다 속이는 거. 그죠? 머리카락도 무서운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가발이고. 이가 예뻐서 결혼했는데 다 틀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왜 그래요? 정보가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진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 얻은 정보를 갖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래간만에 십자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쭉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뭐 좀 약간 어려운 듯이 얘기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다 듣고 야 말씀 어렵다 그러고 다 집에 갔다고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말씀 듣고 함께 안 다니더래. 다 집에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항상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꼭 대답하는 애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대. 참 베드로 훌륭해요. 그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다고요. 정말 멋지죠? 이거예요. 정보를 줬는데 남은 사람만이 진짜 제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보를 줬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갈 길이다.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얘기 뭐예요? 떠나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충성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알매도 불구하고 더 충성, 더 충성, 더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셔요. 그래서 충성하면 정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누굴 도와주려고 그러죠? 그럼 여기저기서 정보가 뭐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교회들 섬기고 돕고 막 그러잖아요. 선교사님 돕는다는 얘기, 교회 돕는다는 얘기, 섬긴다는 얘기가 점점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계속. 정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 교회는 알아서 우리에게 도움되지 손해될 거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계속 정보를 주니까. 뭐 저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도 뭐 난방이 안 된대. 그래서 도와줬거든요. 그때 그 주변의 교회가 또 연락 또 오더라고. 왜? 정보를 줬더니 도움을 받았다. 도움이 아니라 뭐 추워서 예배를 못 드려도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보가 힘이 된다니까 자기 약점을 다 드러내잖아요. 우리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바로 계속해서 섬김과 충성이 있으면요. 정보는 점점 더 모이고 사람은 점점 더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의리가 중요한 거예요. 의리 지키면 정보가 모이고요. 의리 지키면 사람이 모여요. 근데 반면에 한 번만 그 정보를 가지고 피하는 데 쓰고 도망가는 데 쓰고 이게 좀 알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딴 사람 만인이 다 하는 거, 만천하가 다 하는 거 그 사람만 몰라요. 그 왕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충성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정보가 안 가요. 그럼 이상해요. 사람이 안 모여. 그 왜 그래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결국은 악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바울에게 이거 배워야 된다고요. 그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 안 가르쳐주는 거 친히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 너 어떻게 할래? 복음을 증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목숨 걸고 갑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거잖아요.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앞뒤 대화가 성령과 바울의 대화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야 대화가 맞는 거라고요.
그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보를 준다고. 야, 이거 고성감 씻는다는데? 화장실도 별로 없다는데? 아마 못 씻을걸? 거의 쌩얼일걸? 약함을 드러내야 될걸? 용기가 필요할걸? 그래도 갑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표정을 짓거나 하면, 아, 괜히 말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큰 생명을 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해석의 능력. 해석의 차이에서 수준의 차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정보들을 믿음을 가지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거 보세요. 이 해석의 차이가 그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백배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부인했잖아. 이건 뭐 자기 부인, 어렵게 말해봐요. 죽으면 백배 열매, 죽으면.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죠? 뭐 계속 성경에 이게 자기 부인 얘기 아니에요? 죽는 얘기 아니에요? 썩는 얘기 아니에요? 제 사도바울이 로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부인 얘기 아니에요? 이럴 때 백배 열매 거둔다는 거예요. 씨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씨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 뭐 3절부터 한 9절까지 쭉 나와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고, 뭐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나중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라. 거기서 특별히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뒷부분에 보면 이제 해석이 나오죠. 그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길가에 떨어진 건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멍청하게 설교 듣고 있다가 그냥 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집에 두고 온 거 뭐 어저께 기왕 후 20일에 어떻게 됐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 이건 그냥 길가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듣고. 그죠? 은사가 뭐냐? 망각. 뭐 이러는 거. 그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듯이. 그게 길가고. 돌밭은 뭐냐 하면 돌밭은 떨어졌다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 환란과 핍박이 오면은 뿌리가 없으므로 환란과 핍박이라고 했어요. 환란과 핍박. 자기에게 좀 어려움, 불이익 이런 게 오면은 그냥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 돌, 이게 얇은 흙이 있는데 조금만 밑에 들어가면 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밭이 돌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위에는 얄팍하게 옥토, 이렇게 먼지가 있다가 조금만 들어가면 돌덩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가시떨기라는 건 알죠? 뭐 염려, 세상의 재리.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가시떨기. 그래서 열매를 못 갖는데요. 좋은 땅은 뭐예요? 말 그대로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기 부인 당한 땅이에요. 좋은 땅이 뭐예요? 기경한다 그러죠? 뒤집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땅이라고 생각하면 나 땅이에요. 나 땅인데 갑자기 오더니 쟁기가 나를 긁어버려. 스크래치 정도가 아니야. 그냥 팍 긁어져. 아파. 뭐 여기 긁어버리고 여기 긁어버리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죠. 땅으로 볼 땐.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사실은 뭐 그 돌멩이일 수 있잖아요. 이거 집안 대대로 갖고 온 돌멩이에요. 돌멩이 걸러내고. 그러면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재산 아니에요. 가시떨기도 재산 아니에요. 일종의. 근데 그 가시떨기를 뺏어가 버리네요. 그게 걱정거리거든. 내가 걱정한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귀중하다는 거거든요. 귀중한 걸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는 거, 내 땅에서 자라고 있고 내가 땅이 소유하고 있는 거, 투해고하는 걸 뺏어가 버리고 존재하는 걸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기는 거 아니에요?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좀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깨져가지고 나 박살났다 그거 아니에요? 가루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흙이 가루가 된 거죠. 흙이 가루가 된 거 아니에요? 막 긁어대니까. 가루가 돼버리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만져봐야 무슨 뭐 먼지 같아. 그게 좋은 땅이죠. 그 땅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삼킴바 되잖아요. 삼키게 된 씨가 나중에 그 씨가 그 땅을 삼켜버려요. 자양분을 삼켜서 30배, 60배, 100배로 얻는다.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 부인의 비유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씨는 똑같은 거죠. 씨가 아니고 밭이 문제네. 밭. 어떤 밭이냐를 알아요. 어떤 밭이 돼야 돼요? 갈기갈기 찢긴 밭이 돼야 돼요. 그걸 기경한다 그래요. 옥토가 되는 건 뭐냐면 찢긴 밭이에요. 찢긴 밭. 다 박살이 난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피침해 받지 않은 밭은 길가예요. 그냥 밟기만 해서 딱딱하고. 그래도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 자, 에고가 있는 밭. 돌멩이. 그거 사실 그냥 망치를 깨버려야 된다고. 그건.
그 다음에 이거 저거 무슨 놈의 걱정이 이렇게 많은지. 말씀 간다 그러고 가실 때 자기 귀중하다는 게 있어요. 난 이것만은 못 버려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지금도 성교 온다 그럴 때 뭐 별의별 것 같아요. 무슨 학원 다녀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스펙 쌓느라가 안 돼요. 뭐 학교에서 하루 오라고 해서 안 돼요. 뭐 별게 다 있죠. 뭐 자기가 버릴 수 없는 거. 나 쌩얼 보이면 안 돼요. 나 괴물 돼요. 뭐 이런 거. 항상 그렇게 가시떨기거든요. 온갖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바질했죠 지금. 그렇잖아요. 벌써 어제보다는 상당히 자포자기한 얼굴들이에요. 뭐 거의 포기를 해서 편안해 얼굴이. 편안해가지고. 저도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이렇게 편안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그게 옥토가 되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옥토 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뭐 해석도 잘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좋아.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놓으니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비로소 받아들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해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묘하죠. 이상하게 자존심을 꺾어. 그리고 뭐 이제까지 잘했던 사람한테 안 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지금 깨졌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다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토 만들고 있는 거라고. 길가 같은 사람도 옥토로. 돌밭도 옥토로. 가시떨기도 옥토로. 옥토에 옥토. 좋은 밭 되십시오, 좋은 밭. 내가 깨지고 상하고 넘어지고 그게 옥토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좌충우돌하면서 부인하고 깨지고 그게 옥토 만드는 작업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자의 포행자의 회방자였다가 옥토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다윗이 죽어라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했지요? 이리저리 깨지고 그 옥토 만드는 작업 아니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옥토 만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고난이다 그러지 말고 환란이라 그러지 말고 옥토 만드는 작업이야. 마음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옥토 될 때, 그죠? 자기 부인 될 때 옥토 된다. 바울은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석이 가능한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옥토 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옥토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에 나가서 공간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공간을 지배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옥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무슨 의식이 있었냐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거 갖다가 그 Theology of Presence라고 해서 현존의 신학이라 그래요. 현존의 신학.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가면 거기 다 복받는다. 그게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너 때문에 세상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거기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우리가 하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존재가 뭐냐? 빛이에요. 내 존재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존재. 여러분들 고성에 왔어요. 왜 왔어요? 빛으로 온 거예요. 빛으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런 데 구석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높은 데 잘 비춰지도록. 그래서 위에 그 조명들이 천장이 있죠. 이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으면 깔아 뭉개면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잘 비칠 수 있는 데 가는 거 아니냐.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 계속 있을 수 있고 에베소에서 있을 수 있지만 거기는 이제 환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야? 더우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막이는 걸 막지요.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하지만 나는 빛이기 때문에 간다. 나는 그 어둠의 공간을 지배하겠다. 그 얘기죠. 나는 존재의 능력이 뭔지를 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존재의 능력이 뭔지를 안다. 그거죠. 우리 고성에 우리 홍대석의 선교대원들이 온 것과 안 온 것은 제가 볼 때 하늘과 땅 차이.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오면 벌써 마귀가 지금 긴장해 있고 마귀가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이게 날씨도 추운데 이게 웬 재앙인가 그러고. 그죠? 그럴 수 있다고요. 이거 분명히 존재의 능력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도 이렇게 짓담한 방이 있다고 하죠. 빛이 들어오는 방과 빛이 없는 방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전기시설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니까 이 방과 이거보다 한 두 배쯤 크다고 합시다.
두 개쯤 큰 장소가 있고 의자도 잘 돼 있고 모든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빛이 없어요. 어디서 예배드려요? 여기서. 거기서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 못 드리죠. 껌껌하니까.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방과 빛이 없는 방의 가치를 알겠죠.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들어간 방이 무조건 가치가 100배는 커집니다. 그죠?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겨울철이니까. 온기가 있는 방과 온기가 없는 방. 여러분 여기 어떤 방을 가니까 막 절절 끓고 따뜻해요. 따뜻한 한 5평짜리가 있고 정말로 추워가지고 영하 20도가 되는 1000평짜리 방이 있어요. 어디서 입고 싶어요? 겨울철에. 겨울철에. 따뜻한 방이죠. 따뜻한 방. 우리는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온기라고. 하나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은 5평도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1000평은 아무리 1000평이라 할지라도 그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존재, 존재. 우리 존재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존재감을 가지고 세상의 공간을 지배하라.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똑같은 공간도요. 어떤 존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불량배들이 하나, 둘, 셋, 넷, 뭐예요? 그럼 거기를 뭐라 그래요? 오범지대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불량배가 한 5명만 모이면 오범지대예요. 고시생, 여기도 이제 고시생들도 좀 있는데, 고시생들이 자꾸 모여요. 그럼 그 동네 이름이 바뀌어요. 고시촌이라고. 그죠? 공간, 똑같은 공간인데, 존재들이 모이면요, 가치가 달라져요. 고시생들 모이면 고시촌이 돼버려요. 지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만 한 군데를 집어넣고, 야, 저 자리에다가 쓰레기 버리자. 그래서 하나씩만 버리면 곧장 거기는 쓰레기장이 돼요. 똑같은 공간인데, 그죠? 존재가, 어떤 존재가 보이냐? 쓰레기들이 모이면 쓰레기장 되는 거예요. 존재, 존재. 그죠? 그렇지만, 빛이 보이면 빛이 환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생명이 보이면 생명이 환한 곳이 되는 거죠. 여기 전반적으로 농촌은요, 농촌 지역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어린아이 소리예요. 우리가 이번에 어린아이들 많이 왔죠? 여기 교회 모여가지고 막 나 놀라고 막 그러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막 떠들고 다녀봐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어린아이 소리거든요. 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듣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어린아이 뛰노는 소리예요. 그거 소음 아닙니다.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건데. 갓난아기 울음소리. 그래서 교회가요, 되는 교회는 어린아이 소리가 막 나야 돼. 막 저기 뒤에서 막 떠들고 있는 소리들 막 이런 거. 그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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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아빠, 아빠, 아빠 이런 소리들. 그죠? 그런 소리가 생명의 소리예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니까 갑자기 조용해요. 무덤이 조용하듯이 조용해요. 조용해요. 여러분 지금 약간 젊었기 때문에 이런 조용히 하는 것 같고도 웃지요? 50만 넘어봐요. 조용해요. 제가 50 넘으신 분들만 모인 교장 선생님 모였을 때 한번 가서 한 교장 선생님들 한 1000명 모였을 때 제가 집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웬만한 유머를 해도 웃을 생각을 안 해. 참고 또 참는 거야. 한 분이 견디다 못해 웃을 뻔 했는데 돌아보고더니만 분위기가 아니니까 또 참고 참고. 그거 깨는데 20분 걸렸어요. 20분. 야, 근데 한번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제 유머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가지고 확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야, 이게 죽음과 가까웠을 때는 침묵이구나. 반응이 없다는 거, 반응. 생명이 가가지고 생명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여기서 왜 충만하게 기도하고 가야 되는지 알아요?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생명성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면은 그냥 말 안 해도 돼요. 존재하면 변화돼요. 존재하면. 여러분들 오늘 성경 가서 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존재감이 중요해요. 존재감. 막 돌아다녀요. 그 사람한테 지나간 자리가 안 지나간 사람이 달라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가지고 말씀 증거하면 폭탄에 폭탄 게 하나씩. 거기서 기도를 해보세요. 영적 판도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오고 2년 오고 10년 오고 20년 오면 고정 변화돼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변화됩니다. 왜? 생명은요. 죽음을 이겨요. 언제나 사망의 세력을 이긴다고. 생명은 그거 하는 겁니다. 공간을 지배하라. 공간을. 그래서 제가 그 디트리히 본회퍼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존재로서 공간을 지배한다. 하우로 사지 말고 후로 살라고. 하우로 살지 말고 후로 살라고. 하우로 사는 게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하우를 물으면 진화론 같은 게 나와요. 알아요? 하우 물으면.
근데 창조론은 뭐예요? 누가 지으셨냐? 누가? 후죠, 후. 누가 지으셨냐? 하나님이 지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있습니까? 후를 묻는 거예요, 후. 후를 물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깐죽깐죽 되는 뭐 반대하는 사람이 원수들이 있어요. How를 물으면 저 원수를 어떻게 할까? How를 물으면 저거 때려 죽일까? 뭐 어떻게 욕을 해 죽일까? 잡아줄까? How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이 벌어졌을 때 내가 누군가? Who? How to live이 아니라 live가 아니라 Who to live? 누구로 살 것인가? 그럼 내가 미움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용서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Who로 살면은 용서의 사람으로 사는 게 낫죠.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게 낫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요셉이 대표적인 얘기죠. 능력 줍잖아요. 하우로 살았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래부터 부를 거죠. 아줌마 일로 와봐. 뭐 내가 아줌마를 죽었겠다고? 거울 좀 봐 거울을 아줌마. 그러면서 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서 뭐 매우 차라 뭐 이러고 형들 와서 형들 나 팔고 구덩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애걸할 때나 팔아먹었지. 더 깊은 구덩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외로우시죠? 뭐 사자 두 마리 뭐 이러면서. 만약에 How to live로 살았다 그러면 그는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복수하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항상 물었던 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Who to live? Who? Who를 물었죠. Who를. 그런데 창세기 45장 뭐라 그래요? 아,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First Penguin이라는 거예요. First Penguin. 첫 번째 주자로 나를 불렀을 뿐이지 Who to live? Who to live?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신분이에요, 신분. 그리고 계속 그걸 믿는 거예요. 율법주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율법주의는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밤낮 삶 갖고 뭐 했니, 안 했니, 했니, 안 했니. 기능으로 물어요? 파출부와 아내의 차이점을 아세요? 파출부는 How예요. How to live가 파출부예요. 아줌마 오늘 청소했어요? 밥 했어요? 뭐 했어요? How to live죠. 그것도 안 해도 해요, 안 해도. 그러나 아내라는 Who to live로 살면 후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 하기 때문에 후가 되는 게 아니죠. 파출부와 아내는 다르죠? 똑같아요? 왜 아침부터 대답을 하네? 똑같아요? 아주 다르지 아주. 그 차이만 하면 돼요. How to live로 살면 Who to live로 살아야 돼요. 여기 성경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능 이거 뭐 이거 우리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안 그래요. 빛의 자녀가 와서 하는 일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과 달라요. 탕자 얘기했죠. 탕자가 How to live로 살았다 그러면 그 약간 철이 없는 놈이죠. 그 자기가 뭐 제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러면 못 돌아와요. 근데 나는 아들이 아닌가. 아버지께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삶과 행동의 기반을 해서 움직이지 않고 신분을 의지해서 나오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시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간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접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후로 가십시오. 후로. 우리 그런 존재예요.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예루살렘 가겠다. 그는 Who to live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1장 1절은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 여기서 나갔다.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빛입니다. 빛이 공간을 지배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그 말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거룩한 땅으로 돼야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정답이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존재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비치는 우리 고성일 때 빛을 비치는 은혜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